지난 40년 동안 우리나라 주력 산업을 이끌어온 구미에 경북 창조경제혁신센터가 개소하면서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다. 경북 창조경제혁신센터가 변화를 선도하는 중심이 될 것입니다. 구미 단지를 창조산업단지의 대표 모델로 만들고 이를 전국으로 확산하는 천병이 될 것입니다. 경북센터는 노후한 구미산업단지를 창조산업단지로 전환하기 위해 삼성과 손잡고 2017년까지 총 400개의 스마트 팩토리를 육성해 나갈 계획이다. 제조업 혁신의 중심으로 떠오르는 새로운 경북의 모습을 만나본다. 지난해 12월 경북 구미에서 전국 네 번째로 개소한 경북 창조경제혁신센터. 전 세계적으로 노른자의 산업으로 손꼽히는 스마트 팩토리 보급에 적극 나서 제조업 혁신을 선도하고 있다. 경북센터는 스마트 팩토리를 중심으로 중소기업의 업종 전환을 통한 경쟁력 강화와 경북의 문화, 농업자산 사업화를 지원해 창조산업의 요람으로 거듭날 계획이다. 경북센터의 대표적인 시설인 팩토리 랩에서는 각 기업에 가장 적합한 생산 공정 자동화와 시뮬레이션 기법 등 첨단 기술 노하우를 맞춤형 컨설팅을 통해서 제공하고 있다. 한편 이곳은 경북센터와 삼성의 지원으로 스마트 팩토리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 한 기업. 자동차 부품을 전문으로 생산해 세계 각국에 수출하고 있는 강소 기업으로 공장 전반에 대한 혁신 방안을 모색하던 중 경북센터의 지원을 받게 됐다. 이곳에는 스마트 팩토리 과제를 함께 추진하기 위해 삼성에서 파견된 멘토들이 상주하며 제조 혁신 역량 강화를 지원하고 있다. 한편 경상북도는 최근 지역 창조경제 확산을 위한 기술개발 지원사업 설명회를 열고 지역 기업들과 만나는 시간을 가졌는데 경북 창조경제혁신센터도 참석해 중소기업 지원 사업과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스마트 팩토리 사업을 비롯해 신산업과 미래 성장 동력 기술 개발에 관심 있는 많은 기업들이 설명회와 멘토링에 참가했다. 경상북도와 경북센터, 대기업의 협업으로 제조업의 중심 경북이 다시 일어서고 있다. 오랜 제조업의 전통을 바탕으로 새롭게 창조경제 생태계를 조성하고 있는 경북센터. 경북센터의 노력에 힘입어 경북이 다시금 대한민국 경제의 중심지로 도약하길 기대해본다.